매주 수요일 인천시의원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시간, 웰컴 투 우리 동네입니다. 인천시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를 잇는 도시철도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배 인천시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변은 미추홀구의 전형적인 문도심 지역으로 교통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인천도시철도망은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를 잇는 동서축 노선이 없어 인구 유발 시설인 법원과 대학, 터미널은 물론 연안부두 등에서 도시철도와 연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상에 승용차와 버스 안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부재하다 보니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서 옵니다. 바쁜데 버스 타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여기까지 오는 지하철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법원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옹진군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처럼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 옹진군청, 인하대, 인천법원, 인천터미널, 남동구청, 소래포구를 잇는 인천 4호선이 신설되면 이 같은 문제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호선 신설은 해양도시로서 인천 섬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쉽게 올 수 있는 교통편이 마련되면 더 즐거운 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검토를 추진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TF팀 설치와 중앙정부에 도시철도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촉구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의 편리성에서 소외되는 주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웰컴 투 우리 동네 인천시의원 김종배입니다.